안녕하세요. CI 영상공작소 CI샤입니다. DJI에서 여러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, 그 중에서도 이제 제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요 제품, 오즈모 포켓 3입니다. DJI는 오즈모 시리즈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. 어디서든지 험하게 사용해도 되는 오즈모 액션과 스마트폰과 같이 사용하는 짐벌, 오즈모 모바일, 그리고 자체 카메라 짐벌 제품이 오즈모 포켓이 있습니다. 오래전에 두바이 촬영을 갔을 때 오즈모 카메라 일체형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, 두바이 공항 담당자 분들이 검색대에서 이게 무슨 물건인지 몰라서 좀 당황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.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이제 훨씬 크고, 짐벌 부분은 핸들과 분리가 가능했으며 디스플레이도 없고, 그리고 대신 더 큰 짐벌 카메라와 잼뮤즈 X5 같은 거와 결합이 좀 가능한 타입이었죠. 당시에는 컴팩트한 X3를 부착을 하고 갔는데도 센서 크기가 뭐 2.3분의 1인치인가 그랬던 거 보면은, 이번에 소개할 오즈모 포켓3가 더 작고 스펙이 월등한 것 같아요. 간단히 구성품을 살펴본다면 크리에이터 팩과 일반 모델이 있는데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리에이터 팩을 구입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언팩 좀 해보면요, 박스 안에는 이렇게 파우치 하나랑 보호 커버가 별도로 들어있습니다. 이 파우치 안에는 거의 모든 구성품이 들어있는데요, 제가 크리에이터 팩을 선택한 이유는 광각 렌즈, 무선 마이크 송신기, 그리고 배터리 핸들, 여기에 좀 있습니다. 세 가지 모두를 합치면은 정가 기준으로는 252,500원, 크리에이터 팩과 일반 모델의 가격 차이를 본다면 185,000원이에요 이것만 봐도 좀 메리트가 확실히 한 7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, 나머지 미니 삼각대와 보호관 파우치는 더 오는 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그래도 더 저렴하니까 필요 없는 악세사리라면 제가 추천드리지도 않아요. 하지만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유용합니다. 그리고 뭐 또 하나 구입한다 그러면 전 확장 어댑터 정도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. 오즈모의 1세대 모델, 포켓도 아니죠, 1세대 모델을 사용해 본 이후로 포켓 모델이 이미 1, 2세대가 나왔는데, 제가 이 세 번째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미지 센서 때문입니다. 특히나 포켓 1세대 모델은 센서도 굉장히 많이 작고 화각도 좁아서 넓다고 보기도 힘들고 가깝다고 보기도 힘들고, 그래서 좀 애매했어요. 성인이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렇게 셀카를 찍어도 얼굴이 이제 가득 차니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았던 것도 있고, 실내 노이즈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. 근데 이번에는 1인치 센서를 갖고도 20mm 화각이라서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. 스펙을 보면은 조리개가 기존부터 살짝 어둡기는 하지만 ISO 범위도 넓어졌고, 10피트 녹화나 비트레이트 전속률이 더 높아진 점, 그리고 전체적으로 높아진 다른 스펙들이 좀 보입니다. 또 사진 이미지는 굉장히 줄었어요. 그러기에 오즈모 포켓은 동영상이 좀 진심이구나,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작동 시간입니다. 166분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요. 그래도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짧아요. 80% 충전까지 고속 충전이 된다는 것은 이게 여행이나 이동 중에도 PD 충전되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되고요. 틈틈이 충전하면 하루 종일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영상을 주로 찍는 입장에서 장점과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. 우선 빠른 작동입니다. 네, 켜졌죠? 네, 이렇게 회전식으로 해서 누르면은 바로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. 디스플레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커져서 제대로 터치도 되고요. 밝기도 밝아져서 편한데, 이렇게 회전하면서 바로 켜집니다. 최초 켤 때는 약간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. 사용하면서 중간중간 켜면은 더 빨리 켜지고, 닫으면 2초 정도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. 이때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새로 촬영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라서 쇼폼 영상 같은데 최적으로 돼 있죠. 이렇게 전원을 눌러서도 끌 수가 있는데, 꺼지면 자동으로 잠금 모드로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. 좀 불편한 점은 전체적으로 버튼이 이제 내려와서 그런지 제대로 여기 잡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이에요. 근데 뭐 이렇게 부속된 나사산 있는 핸들을 이렇게 부착을 하던가, 아니면은 요 배터리팩을 부착을 하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오죠. 미니 삼각대를 부착해도 되는데 종종 셀카봉을 밑에 부착을 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자석 광각 렌즈가 굉장히 편리합니다. 요걸 끼우면은 20mm에서 15mm로 굉장히 넓어 5mm 차이니까 광각에서. 대신에 이제 가장자리는 액션캠처럼 왜곡이 좀 생기게 됩니다. 하지만 초광각 촬영이 가능한 것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요거를 낀 상태에서 전원을 끄면 렌즈가 안쪽으로 싹 숨겨지지 못하고요. 요 상태로 돼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. 이것만으로도 장점이 좀 많은데, 크리에이터 팩에 있는 무선 송신기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기본 마이크 성능도 꽤 좋아서 근거리에서 말하는 것들은 매우 잘 당기는데요.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시끄러운 곳이나 좀 더 밀착감 있는 보이스를 담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제가 이 데이티거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할수 있겠죠.
이게 DJI의 무선 마이크 송신기랑 동일한 제품인데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투명이에요. 투명이라서 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재밌는 게 무선 송신기를 하나 더 구입을 하거나 하면은 이 무선 마이크랑 실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오즈모 포켓 3에 두 개 송신기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두 명이 같이 목소리를 무선으로 담을 수 있게 되죠. 대체로 작은데 이렇게 이 정도 화질이 나오는 거는 편의성에서 아주 좋습니다. 아쉬운 거는 새로 쇼폼 촬영 모드에서는 3K까지만 지원되는 점이에요. 물론 쇼폼 자체가 고해상도로 아직 큰 의미가 없기도 해요.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 촬영 시 4K가 되는 게 뭐 그럴까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미 매빅 미니에서도 구현 가능한 점인데 짐벌 카메라이기 때문에 세로로 이것만 돌려줘서 사용이 되면 충분히 될 텐데 말이죠. 나중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좀 남겨뒀을지도 모르겠어요. DJI가 펌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안 되겠나요? 그리고 이 보관 파우치가 너무 타이트하게 이제 정돈이 잘 되기는 하는데 보호커버를 씌운 채로 요거까지도 잘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5mm 정도만 더 컸으면 여유 있을 텐데 이 위에 지퍼 잠그는 거를 약간 양보하고 넣을 수는 있긴 합니다. 이 플라스틱 보호커버 안쪽에는 이제 광각 렌즈나 ND 필터를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둘 중 하나는 사용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같이 쓰고 싶네요. 이렇게 오즈모 포켓 3의 언박싱을 간단히 맞춰보았는데요. 곧 이어서 오즈모 포켓 3의 완전 정복편 A2G 정도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. 이제까지 시야 영상 농작소 시야시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